경북에 저희가 이제 유일한 대학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특수 목적견도 거대한 해양 동물도 모두 여길 다녀갔답니다. 경북, 경남, 부산 흔들어서 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역 거점 동물 의료기관이라 1차 병원을 거쳐온 환자, 오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전국 10개의 수의과 대학 중 경북 지역에 있는 단 하나의 동물병원입니다. 병원 입구에서 초조하게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 비틀비틀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이 친구. 저기가 12살 미남입니다. 원래 정상 개들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얘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넘어갔죠, 이쪽으로. 아. 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돼 있네. 그렇죠. 3주 전 갑자기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는데 왜 이제야 병원에 왔죠? 제가 갑자기 고개가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원래 다니던 병원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얘가 좀 뇌 쪽이나 뭐 이런 종양이나 뭐 이런 거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일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별명이 순둥이였다는 미남이. 그런데 몸이 아파서일까요? 까칠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미남이란 이름처럼 멋진 외모도 성격도 모두 변해버린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미남이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불편한 듯 불안한 듯 제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하는 미남이.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밸런스를 못 잡는 거죠. 갑자기 왜 균형 감각이 사라진 걸까? 그 이유부터 찾아야 합니다. 좀 부은 것 같다 어떻게 그런데 뇌가 아닌 귀 속을 살펴보는 의료진. 중이뇌 쪽에 염증이 있어서 그쪽 신경을 타고 지금 신경 증상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